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고 있는 차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Q&A를 진행해 볼까 해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일본에서 생활한 지 9년 차이고, 일본에서 지금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얘는 제 반려묘인 9살 미우예요. 미우 안녕. 일본에 처음 온 거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1년 정도 이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낸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일본으로 취업이 결정돼서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취업이 계기입니다. 취업 노하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노하우가 있지는 않아가지고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좀 모르겠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3.11 지진 후에 취업이 결정이 되어서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에서 일하던 외국인들이 지진을 겪고 많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TO가 좀 제법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 TO가 생겼을 때 제가 운이 좋게도 취업이 되어서 일본에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런 시기적인 운이 조금 따라줘서 취업을 한 경우라서 노하우라고 할게 별로 사실 없어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 현재는 귀국을 해야겠다거나 아니면 일본과 한국 외에 제3의 외국으로 나가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남미에 살게 되든, 유럽에 살게 되든, 아프리카에 살게 되든, 어떠한 환경에 살게 되든, 제 스타일대로 그 환경의 문화와 잘 접목시켜서 즐겁게, 재밌게 살아가는 게제 모토예요. 왜 이래. 내가 말하는 게 듣기 싫었나 봐. 일본 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장점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점은, 아파트가 별로 없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물론 일본도 도심 중심에는 높은 고층 빌딩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곳도 있긴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아파트 이렇게 대형으로 몰려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만 도심에서 벗어나면 주택지로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높은 건물이 없어서 해방감을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햇빛이 이렇게 골고루 잘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낮은 건물이 많은 게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자기 집 앞이나 건물 앞에 화분이나 꽃을 장식해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아무도 안 훔쳐간다는 거? 그런 게 조금,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은 식물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들이 좋네요. 장점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소한가? 일본 생활의 단점은 많이들 느끼시는 건데, 아무래도 한국이 IT 강국이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면 대부분 느끼시는 건데,
여기도 이제 IT가 그렇게 한국처럼 시스템이 좋게 돼 있지 않아서 예를 들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금 결제 문화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라든지 택배를 시키면 늦게 온다든지 그리고 무슨 이런 구청 업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자잘한 업무 처리를 하려면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한다든지 그런 점들이 조금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취미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하나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혼자서 노래방 가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직장이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 시간 내내 음악 감상만 하는 날들이 제법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제 성향 때문에,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이제 즐기는 게 굉장히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일본 노래방이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올드 팝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올드 팝송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올드 팝송들을 많이 부르는데 선곡할 수 있는 게 제법 많아가지고 되게 진짜 행복해요. 만약에 저처럼 올드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일본에서 이제 노래방 가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쉽게도 지금은 코로나 사태라서 노래방을 갈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잘 샀다고 생각하는 물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옷을 브랜드를 되게 따져서, 깐깐하게 따져서 입는 편은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면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사는 편이에요. 근데 뭐,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몇년 동안 자주 사서 입었던 브랜드는 라이카, 베이스렌지, 오라리, 마가렛 호엘, 아크네 스튜디오, 아페세, 아나토미카, 탄, 스노우 피크,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동네는, 저는 요요기 공원 뒷동네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요기 하찌만, 요요기 우에하라, 사사즈카, 요런 동네들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잡화점은, 이거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잡화점이 많다면 많고, 없다면 또 없다고도 할수 있어서, 딱히, 하나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냥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빵순이에요. 보통 해외에 계시는 한국 분들이 대부분 한국 음식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먹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한국 음식에 대한 그런 갈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 음식을 잘 먹고 살아요. 근데 제가 딱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거는 바로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는 진짜 가끔 너무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일본어 공부를 안한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요. 일본어를 배우면서 처음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J-pop, 그 다음에는 일드, 그 다음에는 일본 영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 예능,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 매체들을 접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일본어 공부에 도움이 됐던 거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래 같은 게 진짜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아무래도 노래를 들으면 따라 부르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따라 부르기 위해서 이제 입으로 말을 직접 해본다는 거, 입으로 소리를 직접 내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이 굉장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그걸 보고 있는 본인이 대사를 흉내내서 말을 한다던가 이런 걸 자기가 좋아한다 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가 직접 흉내내면서 해본다는 게, 입으로 따라 해본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상 질문에 대한 Q&A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길게 해봐서 어떻게 찍혔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주절주절 거리진 않은 건가 걱정이 됩니다. 미우. 아이고, 아파. 미우 아파.